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틀매곡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마, 우리가 뇌질환, 중풍 등의 질병에 특효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천마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아니고요. 제가 자주 다니는 곳 산소 주변에서 발생했는데요. 예전에는 진짜 여기서 제가 가마니로 캔 적이 있었는데 점차 산소 주인이 산소 주변에다 농약 치고 개미집도 다 죽이고 하다 보니까 점차 밀려나서 숲속으로 들어왔는데요. 1년에 한 서너 촉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그나마도 올해는 제가 조금 시기가 늦어서 천마가 엄청나게 컸어요. 꽃도 다 피고 두 촉이 생겨났는데 가장자리로 밀려나서 홍천마가 완전히 키가 다 크고 꽃도 거의 질 무렵이 됐습니다. 천마는 난초과의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다른 난초들처럼 천마도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다른 나무들과 다른 균들과 공생하는 관계에 있는 난초인데 천마는 특별히 뽕나무 버섯균하고 공생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 이 천마를 보시고 싶다 그러면 낮은 산에 참나무가 있는 곳, 양지 바른 그런 참나무가 있는 곳 주변을 찾으시면 거기에다가 뽕나무 버섯 부치가 발생했던 곳이면 더 좋겠죠. 그런 곳을 찾으시면 아마 찾는데 수고를 좀 덜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처럼 뭐 가마니로 캐내고 엄청나게 뭐 한 배낭씩 캐내고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천마 재배 기술도 발달해서 재배한 것이 많이 나오니까요. 약으로 쓰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배한 것을 구입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천마를 약으로 쓸 때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다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하다고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주로 간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약초이고요. 주로 뿌리를, 덩이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풍을 가라앉히고 경계를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고요. 두풍, 두통, 사지마비, 반신불수, 소아들의 경간, 동풍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중풍 때문에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반신불수가 온다든가 이런 데 많이 썼어요. 뇌질환에 많이 쓰는 약초가 천마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발달이 잘 되고 동호인들이 많아서 이거 찾으러 다니는 동호인들도 많은데요. 뭐 1년에 많이 찾는 분들은 많이 찾기도 하지만 초보자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김새 잘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파란색 천마는 청천마라고 하고 요거 붉은색은 홍천마 또는 적천마라고 부르는데 요 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난초의 꽃입니다. 요런 생김새 잘 보아 놓으셨다가 찾으면은 뭐 술에다가 술 담가 놨다가 쓰셔도 되고요. 말려서 가루로 복용하셔도 됩니다. 생으로 갈아서 요구르트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드셔도 되는데 뇌질환을 치료하는데 아주 명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생에서 채취할 때는 많은 양을 채취하지 못하고 또 그 약으로 사용할 만큼 그런 많은 양을 채취하지는 못합니다. 약으로 사용하시려면 재배해서 판매되는 그런 천마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로 이런 것을 보러 다니실 거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뽕나무 버섯균과 공생하는 난초이기 때문에 참나무가 있는 양지 바른 곳을 찾아가시면 쉽다는 것보다는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